스페인의 이영주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프의 조현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이영주 선수 초읽기 2회, 조현 선수는 초읽기 3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젖히니까 꽉 막아버렸습니다. 빈 삼각으로 모양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네. 뭐 모양이 밥 먹여주냐 네, 이렇게 되어서 최대한으로 집을 넓혔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까 샜던 곳과는 집이 한 5집 이상 차이가 나고 중앙 쪽은 이미 정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흙집이 글쎄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계가라면 백이 지금 우세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곳을 상변축 계가를 할 때는 네. 이제 찍고 있는 것으로 해서 상변이 30집이었고요. 네, 30집. 여기까지 36집. 40, 50, 63, 60, 64, 30초. 65. 65 플러스 이제 흙이 중앙에서 먼저 둔다면 65에서 약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자, 100은 받았다고 이렇게 봤나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 67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둠으로써 흙이 나중에 여기 있는 선수가 거의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67 정도. 백은요? 네, 흙은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백은 이렇게 두고 25집. 25집인데 약간의 변수는 지금 조현 선수도 그쪽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눈 모양이 없이 다 눈 모양이 하나도 없다면 여기 나중에 하나 놔야 되거든요. 갈 수가 필요한데 그래도 여기 이제 뭐 빵단에만 모양도 있고 집 모양도 있고 해서 25집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25집 젖혀 있게 되면 이 집이 39집? 잠시만요. 39집 정도는 나네요. 39집인데 여기도 약간 변수는 이 빈 삼각으로 선수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끼워 있게 되면 네. 나중에 여기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까지 당하기 때문에 28집 정도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63집 정도 될까요? 덤에 지금 덤이 조금 부담스럽죠. 현재로는